근데 사실 벌금 천만 원을 받은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, 왜냐면은 네. 이게 56명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. 56명이 그 사건이요? 예, 4,771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서 뿌린 것으로 돼서, 근데 55명이 지금 처벌받고 본인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. 김성균은 무죄라고? 예, 본인이.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. 제가 좀 이거 재판을 지켜보면서 늘 쫓아갔었는데 네.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선거 시기가 되면은 그 후보가 제일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. 그렇죠. 돈을 잘못 쓰면은 바로 아웃이죠. 아웃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랑 배우자랑 본인은 한 몸인 거고. 맞아요. 그 돈은 계속 자기가 후원금이 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고. 그럼요. 그것 때문에 자기 의원직이 날아가는데. 그런데 그걸 몰랐다. 아, 그 돈이 넘은지도 몰랐고. 어떤 걸 몰랐다 그런 거예요? 그 후원금이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4,771만 원이 들어온 사실도 몰랐고. 정해진 액수가 얼마입니까? 1억 5천 정도 됩니다. 아니, 4,770만 원이 더 초과했다라는 거예요? 예, 초과해서 아~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게 1억 5천인데 선거 시기에 그 1억 5천이 되면은 계좌를 닫습니다. 네. 예, 준비하고 있다가 계좌를 안 닫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계좌를 닫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. 회계 책임자가 알아서 한 거다. 예, 알아서 한 나는 거고 몰랐고? 나는 몰랐다. 근데 그걸 재판부가 아, 몰랐구나 인정해 준 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게 야 이런 게 말이 되느냐. 그럼 회계 책임자가 얘기해야지. 다 보고 했는데 몰랐다 그런다 발뺌하고 나만 이렇게만 이게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. 보고 했다. 그래요? 예. 근데 그리고 그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그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자료를 아주 통째로 갖다 줬어요. 그래요? 그러면서 56명이 기소가 된 거예요. 돈 준 내역과 봉투와 증거 자료가 그대로 검찰이 들어간 거죠. 그럼 그 쉬운 6명이라는 사람은 네. 자기가 후원할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줬거나 그런 겁니까? 아, 이제 그 56명 안에는 받은 사람들. 그 예를 들어 후원금이, 불법 후원금이 4,770만 원이 모여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자체. 그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들. 예를 들어 뭐 면책이라서 뭐 200만 원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, 하루에 저 7만 원씩 해야 되는 그 선거 운동원들 3만 원씩 이제 따로 더 줘서 그 이제 봉투에 담아서 따로 돌린 것이 걸려서 벌금이 총액이 지금 8천만 원인가 나왔습니다. 거의 돈 봉투 선거였구만. 예, 그 받았던 분들이 다 그 토해내야 되잖아요. 과징금 물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. 예,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인데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끌었어요. 선거 지금 이제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쭉 끌면서 지금 보궐선거를 못하게 된 거죠. 원래 선거법은 1년 안에 3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저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선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심, 2심, 3심을 1년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. 법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. 이런 문구는 잘 그래요. 없지 않습니까? 선거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그럼 다음 총선에는 김성균은 못 나오는 거죠?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거 여쭤볼라. 본인이 무죄라서 그러니까.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지금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. 이야. 그래서 그걸 또 외치고 다녀요? 난 윤석열과 가깝다?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? 아, 이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딱 다니는 이유가 아니 당선 무효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네. 과연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? 본인은 나올 수 있다. 아, 확신한다. 나오겠다.